자, 이론 마무리 총정리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하중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뭐, 하중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중은 거의 종합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20회, 21회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을 정확히 구분하는 점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그래서 자중으로서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일체식 구조가 무슨 하중이 크다? 고정하중이 크고 가구식 구조인 철골 구조들은 어떻게? 고정하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2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착된 비구조부재나 각종 설비의 하중이 바로 무엇이다? 고정하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착된 비구조부재가 바로 뭐다? 조적조 칸막이 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부착된 마감재 타일도 무엇에 해당이 된다? 고정하중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물 3번에 보시면 존치견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연지건 뭐다? 수직하중을 연직하중이라고 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을 우리가 하라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가구 이런 것이 하라중에 속합니다. 예상되는 최대 하중 체까지의 최대 하중을 우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착되지 아니한 비구조부재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앞전에 같은 경우 조적조 칸막이벽 가동성 경량 칸막이 가지고 다뤘는데 올해는 이 부착된 비구조부재야 부착되지 않은 비구조부재야 있죠? 이거 가지고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잘 봐놓으십시오. 부착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비구조부재 중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착되지 아니한 뭐다? 마감재도 하라중에 속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펫이나 매트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 하중이다?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4번,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 중에서 이제 구조부재별로 더큰 체크하십시오. 아, 체크해놨죠? 밑줄 거. 형광펜으로 체크하시고 더큰 하중효과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고, 거실은 2입니다. 근데 발코니가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더큰 하중으로 설계된다는 점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축물의 뭐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변동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축물이냐 또는 판매시설이냐 이런 게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라중은 분포 특성 파악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이 분포 특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분포 특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파악이 어렵다는 측면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번, 2번이 바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기본적인 무슨 하중이다? 장기하중이다. 이두 가지가 건축물의 장기하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하중으로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즉설하중은 일반적으로 단기하중으로 보지만 다슬 지역에서만 무엇이다?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즉설하중은. 그래서 이제 즉설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이지만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도나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상 적설의 기본값은 재형 기간은 몇 년? 100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겁니다. 풍하중하고 적설하중은 재형 기간을 몇 년? 100년을 잡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진하중만 재형 기간이 2400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소 지상 적설하중 0.5kN 유톤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하중은
지형이나 건축물의 높이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효 수압 면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풍화 중 각각의 설계 풍압에다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돼요. 그럼 유효 수압 면적은 이게 유효 수압 면적입니다. 자, 여기서 풍 방향에서 바람, 이쪽에서 불어올 거 아닙니까? 풍 방향에, 자, 여기 직각면의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가 유효 수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최대한 움츠려야지 풍압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KTX 앞에 같은 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전투기 이런 데다 뾰족하게 해놨죠? 유효 수압 면적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의 이 수평 투영 면적을 유효 수압 면적이라고 합니다.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주골조 설계형 수평 풍화 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풍 방향책 가지고 풍 방향이 있고 풍 직각이 있고 뒤틀린 풍화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건물의 지붕의 채화세 평균 높이가 기준 높이가 됩니다.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고 이 기준 높이에다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은 산정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진하중은 먼저 1번의 지진력에 대해서 알았죠? 자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의 합의 수평 진도를 곱한 것이 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지방가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지진력, 지진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영향을 준다는 게 건물의 질량. 그래서 고정하중이나 하하중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에서 그래서 그 니은에 보시면 불필요한 구조물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라 이게. 질량이 크면 지진력이 어떻게? 커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무게를 줄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디귿에 보시면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는 꼭 자,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리얼에 기둥 파괴보다 보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 힘 파괴 먼저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했겠습니까? 강기둥, 무슨 보? 약보. 자, 이렇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기둥을 강하게 설계하고 뭐다? 약보로 설계하라 이겁니다. 약보로 설계하라.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골조 구조, 라멘 구조 있죠? 라멘 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한다는 거예요.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흡수하도록 설계하는 게 기본 원리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 두시고, 강도 설계는 한계 상태 설계를 수행할 때는 지진 하중 개수를 1로 봐줍니다. 그런데 허용 응력 설계를 할땐 지진 하중 개수를 100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0.7, 사용 하중을 사용 0.7로 봐주고 있다는 점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반의 종류나, 자, 왜 지진 하중은 지반의 종류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사질 지반이죠? 사질 지반에 무엇이 생기니까? 액상화 현상 때문에 지진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지반의 종류가 영향을 주고, 건물의 질량이나 지방 가속도 이런 것이 지진 하중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속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구조. 뭐, 구조도 거의 종합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 특징을 딱딱딱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적 구조는, 자, 뭐뭐가 조적 구조에 속합니까?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조적 구조는, 우리가 습식입니까? 건식입니까? 습식 구조죠.
조적구조는 섭식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적구조는 이제 접착제로 이제 모르타로 쌓아올린 구조로서 섭식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취약점은 얘는 어디에 취약하다? 횡력, 수평력에 취약하다 했었네. 횡력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진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치 구조는 힘의 전달을 뭘로 전달한다? 압축력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무슨 구조가 가구식 구조가 됐죠? 철골 구조하고 목 구조가 가구식 구조였습니다. 철골 구조, 목 구조.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철골 구조하고 목 구조인데 근식이다, 섭식이다?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강제, 현강이나 강간 등을 볼트나 용접동을 접합방으로 조립한 구조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의 단점은 항상 이걸 기억해 두라 했습니까? 자, 내하성은 어떻게? 떨어집니다. 내하성. 그래서 내하 구조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하성은 떨어졌습니다. 내하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자굴. 자굴이 발생이 된다는 점, 이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보통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해서 삼각형 형상으로 만든 구조가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하면 접합이 핀접합이라는 것, 그리고 무슨 형태? 삼각형 형태 구성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해야 된다? 축방향력.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받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를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실 것이 축방향만 받도록 하고 전단력 받으면 안 됩니다.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를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2차원적으로 짜맞추면 트러스 구조고 3차원적으로 갑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하면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입체 트러스고 2차원적으로 짜맞추면 뭐다? 트러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재가 축방향 그리고 항상 같이 갑니다. 단지 차이점은 하나는 2차원적으로 짜맞추고 하나 뭐다? 3차원적으로 짜맞추는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핀접합이다. 부재가 무슨 힘만 받는다? 축방향력.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는 기둥 보호로 구성이 얘는 핵심 포인트가 기둥하고 뭐다? 보입니다. 설레버도 있지만 강접합되어 이룬 구조로서 접합은 고정단입니다. 지지는 보의 지지는 고정단으로 설계가 됩니다. 고정단 개념이고. 그리고 라멘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보로 전달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조적조 벽체는 라멘 구조의 조적조 벽체는 벽돌벽은 뭐다? 장막벽으로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합시다. 여기서 내력벽이 아니다. 그점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 구조 또는 뭐라고 합니까? 전단벽. 내력벽 구조라고도 하고 또는 전단벽식 구조라고도 하죠. 전단벽. 전단벽식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구조는 이 벽체하고 슬래브로 구성이 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없다? 기둥과 포가 설계가 되지 않는 것이 내력벽 또는 전단벽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 하중을 누가 다 부담한다? 벽체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벽이 내력벽이면서 전단벽 하는데 뭘로 됩니까?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되죠.
철근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벽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부로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내력벽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을 어디로 전달한다? 벽체로 전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슬래브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플랫슬래브는 뭐가 없다? 보. 보가 없는 구조. 이걸 탁 떠올려주면 돼. 플랫슬래브 뭐라 했습니까? 무량판 구조라 했어요. 무량판 구조. 또는 평바닥판 구조라고 돼.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볼을 설계를 하지 않은 거란 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얘는 슬래브의 하중이 직접 어디로 전달된다?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플랫슬래브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라멘 구조보다 접합부 강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슬래브나 내력벽 구조는 포가 없기 때문에 층 높이는 어떻게 낮출 수 있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스트 구조하고 프리스트레스 구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프리캐스트 구조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 조립하는 조립식 구조가 프리캐스트 구조고요. 그 반면에 프리스트레스 구조는 힘 모멘트가 생기는 부재에 미리 뭐다? 압축에 프리스트레스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프리스트레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공장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조립식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 조립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접합부 일치하는 어렵습니다. 접합부 일치하는 어렵다는 거. 접합부 일치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는 그래서 케이블 내부에 뭐가 지배적인 응력 상태가 된다?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다. 응력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는 사실상 이거죠. 위에 이렇게 된 밑에가 개방된 거죠. 기둥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무슨 하중?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철근 배근이 일반 기둥하고는 배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세 번째 기초와 지정적인 측면 봅니다. 자, 기초와 지정. 자, 기초와 지정 쪽에 뭐 작년에는 거기 기초판 형식 1번하고 2번만 알만 맞췄는데 올해는 아주 종합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판 형식에서 세 줄, 지정 형식에서 두줄 따가 한 문제 만들었는데 타이밍이 그때 딱딱 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낼 수는 없고 연속으로.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맞춘 하나 있는 게 무슨 기초? 독립기초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약지반의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복합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이 근접해 있을 때나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 가까이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독립기초 만들 수 없을 때 하는 게 무슨 기초? 복합기초입니다. 그래서 복합기초는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가 될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기초, 줄기초는 벽돈의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 기초로서 얘는 무슨 기초를 기억한다? 조, 적, 조 기초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통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거죠. 두건 하나의 기초로 한 것이 온통 기초. 그래서 온통 기초를 뭐라고 한다? 전면 기초. 건물 바닥 전체를 두건 기초판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기초? 온통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연약 지반에 적합하고, 근데 온통 기초는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도심지 연약 지반에서 얘는 대칭형 건물에 적합합니다. 대칭형 건물. 대칭형 건물에, 도심지 연약 지반의 대칭형 건물에 적합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 분류했습니다.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그리고 자망 기초를 케이슨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직접 기초는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자, 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 기초판을 설치, 굳은 지반 직접 설치하는 것을 뭐다? 직접 기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직접 기초로 본다? 자, 이겁니다. 경미한 지정. 자, 경미한 지정을 하고 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서 경미한 지정은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무슨 지정? 잡석 지정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지정을 하고 잡석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경미한 지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하고 기초를 설치해도 무엇이다? 직접 기초로 봅니다. 자, 그런데 1번 직접 기초에서 주의할 것은 말뚝은 안 돼요. 말뚝 기초는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로 볼 수가 없다. 그럼 말뚝 지정을 하면 안 돼. 여기서는 1번에서 말뚝 지정은 안 됩니다. 그 말뚝 지정을 하면 무슨 기초로 간다? 말뚝 기초로 가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말뚝 지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밑창 콘크리트나 잡석 지정, 경미한 지정을 하면 무슨 기초가 된다? 직접 기초로 볼 수가 있다. 그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어 기초하고 자망 기초는 종류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2번을 꼭 알아두라겠습니다.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 하고, 자, 별도의 뭐 그 특별한 검토 이외에는 지반 지지력은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판, 뭐 기초 슬래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말뚝을 박았으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라는 겁니다.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고, 실제는 기초판 전면에 작용되는 뭐가 있다? 지반 지지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반 지지력은 가산을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해 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뚝 기초는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가 있어줘야 됩니다. 하중 편심의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꼭 중요하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일 구조물에서 지지 말뚝, 마찰 말뚝 혼용해서는 안 돼요. 저 말뚝은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말뚝하고 한쪽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뚝 혼용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오. 그다음에 그 4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나오는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그 3번 보면 주근이 몇개 이상? 4개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주근이 6개 이상이에요. 이거는 기성 콘크리트는 주근이 6개 이상으로 가는데, 보통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4개 이상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중심 간격, 말뚝 질은 몇 배? 2배입니다. 채까지 2배 이상. 또한 말뚝 머리 지름 직경에 1000mm 더한 값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성 콘크리트는 어떻게 가는가? 말뚝 직경. 자, 얘는 직경에 뭐다? 2.5배 이상입니다. 2.5배 이상 하거나 OR 750mm 이상 하면 돼요. 기성 콘크리트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하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달라집니다. 조금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RCD 공법이 바로 뭐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대구경 말뚝 공법이었죠. 그래서 RCD는 대구경, 구경이 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 깊은 심도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깊은 심도는 최대 몇 메다까지 가능하다? 200m. 직경은 6m까지 가능한 것이 RCD
공법이 된다. 그래서 RCD 공법 꼭 기억하세요. 얘는 무슨 공법? 현장 탓을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공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취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네 번째, 집안의 성질과 공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봅니다. 자, 앞전에 표준 간입 시험을 내면서 집안 성질에서 답을 유도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지중 응력 분포는 사중대라고 외우셨겠죠? 사질 집안이 중앙부가 최대고 주변부가 최소가 된다 했습니다. 점토 집안은 반대로 생기고 침하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크다 했죠. 그리고 건조 수축량도 점토가 큽니다. 건조 수축량하고 침하량은 비례관계예요. 그리고 예민비가 누가 크다? 점토가 크다 했습니다. 예민비는 무엇을 예민비라 했어요? 예민비는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인데, 자,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어디에 두고? 분자에다 두고, 분모에다 교란 시료, 이긴 시료의 강도를 둔 것을 뭐라 한다? 예민비라고 했습니다. 예민비. 그리고 불교란 시료는 자연퇴적된 시료를 뭐다? 불교란 시료라고 칭합니다. 교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토가 채취하기가 쉽죠. 사질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표준 간입 시험 내에서 불교란 시료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수계수 투수성은 누가 좋다? 사질이 좋죠. 그래서 안밀 속도가 사질이 빠른 겁니다. 투수계수 투수성하고 안밀 속도는 비례관계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치마 형태는 건물의 사질 집안은 건물의 양단 치마 크고 점토 집안 어디다? 센터 중앙부 치마가 컸었습니다. 유동화 현상은 어느 집안에 잘 생긴다? 사질토에서 잘 발생한다 했겠죠? 그리고 집안 조사 방법 종류 알아두십시오. 베인 테스트 있었고 표준 간입 시험, 보링 테스트, 시험 파기, 지퍼 보기, 물리적 지하 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베인 테스트에 간략히 알아두세요. 베인 테스트는 이거는 뭘로 했습니까? 베인이 날개죠. 십자형 날개를 때려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회전력으로 연약 점토 집안이죠. 연약 점토 집안의 무엇이다?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었죠. 얘는 점착력 판별 시험이었습니다. 베인 테스트는 판별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고, 자, 표준 간입 시험은 76cm 높이 63.5kg의 추를 76cm 낙하시켜서 30cm 때려 박는데 간입량을 맞죠? 간입을 할때 그때 타격 횟수 n 값으로 뭐다?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했던 게 무슨 시험? 표준 간입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간략히 해두시고, 그다음에 흙 파기 공법은 기초 파기 공법 또는 터 파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뭐 오픈컷 공법이 있고 아일랜드, 트렌치컷, 탑다운 공법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컷은 흙막이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얘는 뭐를 이용해? 흙막이 사용을 안 하고 흙에 뭐다? 휴식각을 이용해. 휴식각 또는 안식각이라 해서 흙의 휴식각 또는 안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 가는 것이 오픈컷 공법. 그래서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다, 없을 때다? 있을 때 쓰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지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탑다운 공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탑다운 공법을 역타 공법이라 했죠? 역타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역구축 공법. 그래서 이건 도심지에 쓴다 했죠? 아일랜드나 트렌치크 공법이나 이런 것은 도심지에 쓴다.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은 지상 축조하고 지하 굴착을 동시에 한다 했죠? 동시에 하는 공법이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방 계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 뭐다? 진동 다진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수 안밀 공법의 웨일 포인트 사질 지반이었고 샌드 드레인은 점토였죠. 자, 샌드 드레인은 주의할 점이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지반에 물을 제거하면서 안밀하는 공법이 뭐다?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샌드 드레인 공법 정확히 알아두시고, 페이퍼 드레인은 모래 기둥 대신에 흡수지를 이용하며 뭐다? 페이퍼 드레인이었고, 그리고 치환 공법은 양질의 지반으로 교차하는 걸 뭐다? 치환 공법.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은 다른 말로 뭐라 했겠습니까? 주입 공법 또는 뭐 고결 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고결 공법. 시멘트계나 약액 같은 고결제를 주입해서 지반을 응결시키는 공법을 뭐라 한다? 이거 그라우팅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라우팅 공법. 그리고 동결법은 액체 질소나 이런 가스를 주입해서 지하수를 동결시켜주는 것을 동결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법은 하중을 가해서, 연약지만 하중을 가해서 지반을 안멸시키는 게 지하공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언더, 밑에 공간 있죠? 언더피닝 공법은 뭘 언더피닝 공법이라 했습니까? 이건 기존이죠? 기존 뭐 건축물이나 구조물. 건축물, 기존이 나와야 돼. 구조물이든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자, 이 기초나, 자, 기초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공법을 총칭해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언더피닝 공법이라 했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5번 조적 쌓기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조적 쌓기 시 주의사항. 자 조적 쌓기 주의는 자 정확히 이제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돌 쌓기 시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자 기본 줄루는 기본 몇 미리? 10mm가 표준이에요. 10mm로 가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자, 이거요. 보통 블록도 10mm죠? 그런데 주의할 게저 밑에 봐요. 그 ALC 블록에다 써놓으세요. 내가 타이핑을 안 했구나. ALC 블록에다 써놓으세요. 자, 보통 기본적인 이겁니다. 자, 벽돌은 기본 10mm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ALC 블록은, 자, 줄눈 두께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줄눈 두께가, 얘는 1mm에서 3mm예요. ALC 블록은 줄눈 두께가 1mm에서 3mm가 돼요. 써놓으세요. 얘는 다릅니다. 보통 내하 벽돌은 얼마라 했어요? 6mm. 그런데, ALC 블록은 ALC 전용 모르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얇게 갑니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위에 벽돌 쌓기 주의사항에서 벽돌은 도면 공사 시 영식이나 뭐다? 하란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식이나 불식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세로 줄루는 마구리 벽돌 마구리 충분히 발라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줄루는 사춤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춤이 아니라 뭐다? 벽돌 마구리면에 발라서 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이를 쌓기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뭐 한다? 청당 들여쌓기만 해야 돼요. 이것은 켜걸름 들여쌓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오는 벽면을 한편 나중 쌓을 때도 원칙은 뭐다? 청단 들여쌓기로 하고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조건이 주어진 부득이 뭐 승인 얻으면 켜걸름 들여쌓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번은 항상 벽돌과 블록이 만날 때는 벽돌
벽돌이 아니라 블록 꼭 알아들었겠죠? 블록 3단마다 보강해주라 했어요. 벽돌이 아니다. 벽돌 3단이 아니라 뭐다? 블록 3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쌓기에서는 바깥쪽 벽이 주벽체라 했겠죠? 안쪽이 뭐다? 반장 쌓기로 합니다. 항상 같이 가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쌓기 주의사항을 잘 받아요.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적당히 물추김하고. 그런데 7번하고 비교하십시오. 7번하고. 보강 블록 쪽의 콩그리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잘 봐야 돼요. 보강 블록 쪽은 물추김하지 않고요. 잘 보세요. 보강 블록 쪽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7번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살두께가 큰 편이 어떻게? 위로 가게 해서 쌓아야 된다. 위로 항상 보세요. 아래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벽돌에서 뭐다? 표준이 1.2고 벽돌은 최대가 1.5였죠. 그런데 벽돌이 제일 무겁습니다. 블록은 공동부에서 가벼우니까 표준이 1.5가 되고요. 그런데 LC 블록은 2번 보십시오. LC 블록 하루 쌓기 높이가 얼마다? 더 가벼워요, 얘가. 그래서 1.8m 표준이고, 최대가 2.4로 갑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 쌓기 주의사항에서 4번 보시고, 하루의 작업 종료 시 세로 줄로는, 다 높이는 블록 상단까지 하면 안 된다. 약 얼마? 50mm 아래에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강근의 피복 두께는 얼마? 20mm가 기본으로 가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뭐만 예외라 했어요? 혹시 피복 두께 나오면? 뭐만? 인방 볼록. 인방 볼록에서 피복 두께는 얼마라 했어요? 얼마? 30mm 이상. 인방 블록에서만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방 블록.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정착, 이제 세로 거는 있지 않고요. 정착이 나오면 무조건 몇 배로 가라 했어요? 가로건이든, 세로건이든, 개구 보강건이든, 정착은 무조건 얼마? 40배. 40배로 가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강볼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 나중에 시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ALC 볼록은 쌓기 모르타르는 1시간 이내 사용이 표준. 보통 조적조에서 모르타르 벽돌이나 볼록 쌓을 때 모르타르 몇 시간? 2시간이네. 2시간이 되는데 ALC 볼록은 틀려요. ALC 볼록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ALC 블록은 1시간이고, 줄눈도 틀렸다. 줄눈도 일반 벽돌이나 블록은 얼마? 10mm가 표준이었는데, 얘는 1에서 3mm가 표준이에요. 두께가 틀려요. ALC 블록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연속된 벽면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뭐다? 청단 떼어 쌓기. 자, 이건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청단 떼어쌓기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가 하면 청단 떼어쌓기가 청단 들여쌓기예요. 지금 벽돌에서는 이걸로 간 거고요. 청단 들여쌓기로 간 거고요. 이겁니다.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교차부에는 뭐다? 끼어 쌓기가 원칙입니다. 끼어서 쌓는 게 원칙이고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그리고 공간 쌓기 똑같습니다. 바깥쪽 벽을 뭐다? 주벽체로 합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공간이 약간 넓어지죠. 50에서 90mm 정도로 한다는 게 거기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 거리는 얼마? 철물은 900이고 수직 거리는 600m마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벽돌에서 공간 쌓기는 수직이 400이었는데 요거는 수직 600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8페이지 6번 조적 기타 사항에 나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먼저 영식 쌓기는
영식사기는 벽이나 그 모서리, 이오토막이나 뭐다 반절을 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절론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사기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란식사기, 네덜란드식사기는 우리가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면서 모서리에 뭘 쓴다? 7호토막을 썼다. 모르면 이렇게 가면 돼요. 영식은 두자잖아. 그래서 2호토막 갑니다. 짧은 거 가야 돼요. 그럼 하란식이 길죠? 네덜란드식이 길잖아. 그래서 걔는 긴 7호토막이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기억합시다. 영식은 2호토막, 하란식은 기니까 7호토막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영농사키는 난간벽이나 다 구멍, 기억하니? 구멍을 내어서 쌓으면 무슨 사키? 영농사키. 그런데 자, 장식사키에 이것이 있을 수 있네. 45도 경사지게 쌓으면 이거는 음모사키야. 45도 경사지게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음모쌓기입니다. 음모쌓기고, 그 다음에 공간쌓기는 도면의 공사시방지 바깥쪽 벽을 주벽지 안쪽은 반장쌓기로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부쌓기에서는 대림벽, 대림벽은 무엇을 대림벽이라 했어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 자,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칭합니다. 대림벽.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벽으로 구획된 개구리포격은 벽길이 얼마? 2분의 1 체크? 2분의 1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벽의 길이가 10m였다. 그럼 개구분 얼마? 5m 이하로 하라. 그럼 벽의 길이가 8m일 때는 4m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개구부가 얼마 넘어? 1.8m 넘을 때 철근 콘크리트 임방부 하는 기준 1.8입니다. 자, 아치 쌓기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임방부는, 두 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임방은 좌우벽에 이 최소 20cm 이상 물리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1.8m 넘으면 철근 콘크리트 임방부로 하되, 이때 임방부는 무슨 지지로 본다? 단순 지지로 본다. 왜 그런가 하면, 개구부가 있을 때, 자, 임방부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벽돌 벽인데, 걸쳐놓은 거 아닙니까? 위에다 모르타로 접착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철근 콘크리트 임방부로 우리가 임방부로 했으면 1.8m가 넘을 때, 1.8m 초과할 때, 넘을 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임방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철근을 어디에 고정시킨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철근을 다른 부재에 고정시킬 데가 없죠? 벽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지지다? 단순 지지가 되는 거야. 단순 지지고,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재에 고정해야지 고정지지가 되는 게. 그리고 철근은 이때 어디에 배근한다? 하부에 배근한다 했어요. 하부.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 길이는 몇 메다? 10메다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길이는. 그리고 2층 건물의 2층 내력벽 높이는 4메다 이하로 하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길이 알아두세요. 길이. 자, 그리고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 구조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토합을 받는 분업이 2.5m일 땐 조적식 구조인 벽돌 구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1번은 비교해 놓으세요.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층별이나 건축물의 높이, 벽의 길이, 벽의 높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벽돌의 개체 강도, 압축 강도나 쌓기 작업의 정도, 시공의 정밀 때나죠? 접합 모르타의 부착 강도나 벽돌 쌓기 방법은 영향을 줍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르타르는 처음 물을 넣고
2시간이지만 모르타는 기본 2시간입니다. 근데 아까 무슨 블록은? ALC 블록은 얼마다? 1시간이다. ALC 블록은. 모르타르가 벽돌이나 블록은 2시간이 되는데 ALC 블록은 1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모르타르가 벽돌 강도 이상 이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눈 너비는 가로 10mm 기준이고 내하 벽돌 6mm입니다. 그 옆에다 같이 공부하시나 하세요. ALC 블록은 얼마다? 금방 했죠? 1mm에서 몇 mm? 3mm? 이건 아마 많이 틀릴 거야. 총 맞고 막 날아갈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다 끌 거 아닙니까? 왜? 뭐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10mm. 잘하면 6mm 뺏기 생각 안 나거든? 치장줄눈 깊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치장줄눈 깊이는 6mm입니다. 작년에 이제 요거 6mm 언급했죠? 그래서 올해 이거 잘 봐요. AC 블록은 줄눈 뜯기는 얼마다? 1에서 3mm다. 그리고, 자, 벽돌의 품질 시험은 압축 강도 시험과 흡수율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인방 블록은 좌우 벽이 200mm 이상 물리면 되죠? 근데 도면 공사 시험 없으면 400mm 정도. 그리고, 그라우트 부원할 때 인방 블록 앞면만 적당히 물축임 합니다. 그리고 철근의 피복 두께는 최소 얼마인가? 3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지, 구폐지, 철근 등에 대해서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맞네 내용이. 그래서 잠시 휴식하고.